아쉽게도 물렁거라가 먼저 선언되었습니다. 새끼는 순간적으로 차거나 걸어서 상대를 방을 넘어뜨려야 합니다. 붙잡고 늘어질 경우에는 물렁거라가 선언됩니다. 아, 예, 우리 홍 선수가 발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 청팀에서는 지금 넘길 수 있는 그런 작전으로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. 최진영 화이팅! 두 선수 다 첫 출전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요. 여러분,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.